예, 앞에 장면 좀 으시시한가요? 좀 하로윈 분위기가 나나요? 대표적인 그 할로윈의 으시시한 장면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할로윈으로 특집을 마련해서 몇편 시리즈로 나가려고 해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요리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복장을 많이 하겠죠? 그런 다음에 또 책을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로윈에 관한 거 시리즈로 한네편 정도 보낼 건데요. 처음에 그 할로윈 단어들 1편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요번에 그책 중에서도 머미 리드 해가지고 요 책인데요. 미라 하면 할로윈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죠. 여기에 많은 수수께끼와 즐거운 퀴즈가 있는데요. 요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머미 리드 해서 리들 편이 한세 편으로 나가려고 해요. 즐겁게 봐주시고 아이랑 미리미리 준비해서 요 퀴즈도 한번 할로윈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가볼까요? Here we go. 어떤 건가요? 머미 리드. 어떤 수수께끼 의문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처음. Your mommy's your big mommy? 퀴즈가 이건데요. 미라, 머미는 미라가 되는 것을 즐기고 있을까요? 어떤가요, 답은? Of course. 뭔가 이상하네요. Of course. 이건데요. 원래는 뭡니까? 응? Of course.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요. 저 course가 뭘까요? 피켓, 동장입니다. 우리 아이들 심부름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머미도 좋아하는데요. 콜! 영어로 시체, 동장. 알고 있으면 퀴즈의 의미 정말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음 낭, 갑니다. What does a mommy take for a transport? What does a mommy take for a transport? 미라는 감기 걸리면 어떤 약을 복용할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이때 트랜스포드가 뭐예요? 침상기인데요. 네? 답이 뭐예요? 커피. 우리 커피니 관인데요. 아까 또 침체 못지않게 관도 으시시하잖아요. 커피인데요. 커프라스에서 침하면 비슷해서 커피 드랍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이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웃긴 거 재밌는데요. 조금만 아이들 단어만 이렇게 알고 변형돼서 한걸 알면은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자, 예,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질문은 What happened when the boy mommy met the girl mommy? What happened when the boy girl mommy met the girl mommy? 와, 걸과 보이 미라가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띠리리. It was love at first sight. 어머, 우리가 남녀와 보이와 걸이 만나면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Love at first sight. 하면서 사랑하게 된다는데요. 머미들은, 미라들은 at first sight. 첫눈에란 우리는 반한다고 하잖아요. 미라들은 Love at first sight. 몸서리친 무서움에서 찾아봐요. 재밌고요. 예,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Who belongs to the pyramid? 피티에. 여기서 질문은 누가 피라미 PTA에 속하느냐, 그룹으로 속하느냐 이런 말인데요. PTA를 그럼 알아야 되겠네요. PTA는요, Parent Teacher Association이라고 해서 부모와 교사가 연결되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때 미국에서 Who belongs to the Pyramid PTA예요. 피라미드 왕의 시체가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연합된 그룹들은 누가
뭐 회원이냐 이런 말 있잖아요. Mommy's and Daddy. 어 이건 원래 Mommy and Daddy. Mommy's and Daddy에서 나온 말 그거를 그대로 활용했네요. Mommy's and Daddy. 바로 미라들과 죽은 시체들이 주회원이랍니다. 발음 비슷하고 호주에서는 mom을 mom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dad들이 네, 죽은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가볼게요. What game do mommies like to play? 예, 미라들은 어떤 게임을 하기 좋아할까요?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답이 나오죠. 바로 basketball. 오? 캐스킷볼 아닌가요? 캐스킷볼은요, 캐스킷이 작은 상자의 의미도 있고요, 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캐스킷볼에서 캐스킷볼 이렇게 단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 애들 단어 실력도 좋아질 것 같아요. 애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Where do mommies like to sit at the movies? 미라들은 영화 구경 가면 어디 앉기를 바라는 걸까요? 바로 대장님. 아 이게 뭔가요? 지금 중앙인가요? 우리 바로 대장 하면 막다른 골목 있잖아요. 골목길에서 막다른 골목 대장인데요. 뭘 강조해서 대장. 아주 중앙에 앉기를 좋아한대네요. 대장 지분자들은 중앙에 앉기를 좋아하네요. 아 그렇게 이유가 됩니다. 아,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재밌네요. Does the mommy football team lose many games? 미라들의 축구 경기는 항상 지기만 할까요? No! They always tie up the score. 에, 그렇지 않고 항상 tie up에 중점을 두면요. tie가 묶다드는 거잖아요. 미라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그거를 비유해서 또 동점이란 뜻도 있으니까 tie up the score. 항상 미라들의 게임은 동점으로 끝난다네요.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면 알 수 있겠네요. 두 뜻을 다 가지고 있죠, 타이가. 네. 마지막으로 어떤 걸까요? When do mommies get gift? 네, 언제 엄마 미라는 선물을 받게 될까요? 아, 상상하시면 좋겠죠, 요거. On Mommy's Day. 원래는 On Mother's Day 이렇게 한 건데, 어머니 날 on Mommy's Day. 얘네들은 Mommy's Day에 예, 마지막으로 이 리들도 재밌습니다. 어른인 저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질문이 뭐예요? How do mommies like to drink their coffee? How do mommies like to drink their coffee? 미라들은 어떻게 그들의 커피를 즐기기를 원할까요? 그림 좀 보세요. 예, Decaffeinated. 이건 원래 decaffeinated인데요. 커피인 관에다 마시네요. Decaffeinated에서 decaffeinated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라 응용한 건데요.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요. 아셨나요? 머미가 decaffeinated를 좋아합니다. 예, 이번에 decaffeinated 커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머미리들의 1편이 예, 퀴즈가 나갔습니다. 머미리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책이 긴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눴으니까 2편이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재밌고 유쾌한 퀴즈를 미리미리 할로윈 특집으로 나가니까 엄마가 보시고 공부하셔서 아이들에게 할로윈날 복장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퀴즈도 재밌는 퀴즈 책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아이들에게 하나씩 던져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크리피 리들 나갑니다. 그래서 리들만 3개를 준비했어요. 할로윈에 사용할 수 있는 리들이요. 그래서 특집으로 봐주시고요. 구독해서 봐주세요. 시리즈 모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